안녕하세요. 옷만들 종석이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저번 주에도 열심히 숙제해 주신 분과 열심히 입학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한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숙제에서부터는 여기 밑에도 제가 에그모드에 따미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로 숙제를 넣어주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카카오톡 림빠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나 여기 부분에 가면 에그모드에 가면 따미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올려주셔야만 돼요. 자,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은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 숙제할 때마다 1000포인트씩 그 주에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작품을 하나씩 올려주실 때마다 1000포인트씩 제가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 1000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1000포인트를 받고 또한 1000원씩 기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숙제와 작품을 하나씩 따미방에 올릴 때마다 기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1000원씩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기부의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들이 왜 숙제를 해야지만 되고 왜 옷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되냐면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기쁨,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런 기획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가 볼게요. 기장을 놓을 건데 기장을 한 17인치 한 무릎 정도 살짝 위 기장까지 오도록 해볼게요. 자, 근데 먼저 카브라가 있기 때문에 카브라 분량도 패턴에서 1인치, 1인치, 2인치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패턴을 떠볼게요. 1인치 카브라라서 위로 한번 올라가고 한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시접을 주는 걸로 카브라를 떠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2인치를 그리고 기장 17을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는데 이쪽 앞쪽도 한 4인치 정도 띄고 이렇게 띄고 자, 여기서부터 패턴을 떠볼게요. 자, 여러분들 미디라는 걸 놓을 건데 자, 이 지금 미디 뭐 분수 이렇게 나오니까 어려워 하시는데 자,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이 이번에는 진짜 쉽게 제가 아주 다 풀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옷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남편이고 친구고 뭐 본인 옷이든지 자, 힙둘레를 일단 재요. 힙둘레를 딱 먼저 잰 다음에 자, 제가 해볼게요. 힙이 36인치 자, 여기다 제가 써놓을게요. 36이면은 4로 나는 9인치고 38이면은 9반 40이면은 10인치 42는 10반 44는 11 자, 이렇게 미디를 이렇게 놓는 거야. 힙이 커질수록 미디를 놓는데 자, 저는 제 걸로 떠볼게요. 제게 떠는데 힙이 제가 40이에요. 40은 10이죠. 4분의 힙 4분의 힙을 여기다가 놓으세요. 미디는 4분의 힙인데 4분의 힙은 10인치를 여기서 10인치를 저는 힙이 40이기 때문에 10인치를 놨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정사각형을 만들 건데 4분의 힙 그러면 10인치를 나가주는 거 10인치 자, 이렇게 그럼 정사각형 먼저 만드는 거 이렇게 자, 여기가 허리고요. 여기 기장에서부터 자, 기장에서부터 왜 기장은 1인치 1인치를 줬냐면 카브라 이게 접어서 밑단을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카브라이기 때문에 1인치 1인치를 주고 그 위서부터 기장을 17인치 놓는다 1번 기장을 놓는다 1번 자, 기장을 놓고 미디를 놓는데 미디는 4분의 힙이다. 4분의 힙은 42 4분을 나누는 게 10인치 그래서 10인치 놓고 쭉 긋고 여기는 4분의 힙만큼 나갔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부리 계산하는 것도 그냥 제가 써드릴게요. 요대로만 하세요. 힙이 36일 때 2인치 38일 때 2.41 40일 때 2반 요렇게 쓸게요. 42일 때 그럼 2.43 44일 때 3인치 자, 요렇게 요것만 외우세요. 자, 40이었으니까 2반 2반을 나갈게. 2반 자, 2반을 나갔어. 2반을 그 다음에 요기 점과 요기 점을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비치는 데에서 이렇게 접어서, 자, 이렇게 중심선 하나 쭉 그려주세요. 자, 중심선 그려주고, 자, 바지 둘레, 허벅지 둘레를 한 10인치 정도로 갈 거니까, 5인치, 여기 5인치 가고, 자, 곡자로 얘랑만 연결시켜주면 돼요, 얘랑. 자, 여기서부터는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7인치 정도가, 7인치 내린 데가 힙이에요. 힙서부터. 자, 여기가 7인치 정도 내린 데서부터 곡자로 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얘와 얘를, 이렇게, 자로, 암홀자로, 이렇게. 자, 이렇게 미디를 들어 놓고. 자, 이렇게 놓으면 앞판이 끝난 거예요. 자, 나는 바지에 주머니, 옆선 주머니 한다 그러면 1반 나가고 6인치 내리고. 1반 나가고 6인치 내리고. 얘랑 연결시켜 주면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셔링을 잡을 거예요. 뒷판도 여기다 그대로 제가 떠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이번에 뒷판을 뜰 건데, 뒷판은, 자, 봐요. 앞에 1인치 크고, 앞에보다 1인치 나가고, 여기 4분의 3 나가고, 여기 4분의 3 나가고,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반인치 안으로 들어오고, 2분의 1 들어온 애와, 여기와 여기에 반인세를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여기서부터 1반 올라가고, 그래서 얘랑 만나는 데랑 이렇게 해서 쭉 그려주시고, 직각 맞춰서 그려주면, 자, 여기는 몇이 나오냐면, 힙둘레 40, 여기서부터 힙둘레 놓고, 자, 허리서부터 7인치 정도 내린 데가 여기서부터, 자, 봐요. 직각 맞춰서 쭉 그려주는 데가, 여기 7인치 내린 데서부터 여기까지가 힙이에요. 힙, 아까 4분의 힙. 힙, 여기는 플러스 1인치, 여유분. 자, 그러면은, 아까 4분의 힙이 10인치였으니까 11인치로 그려주고, 자, 얘와 얘와 연결시켜주고, 자, 이렇게 얘랑 연결시켜주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러면 빨간색은 뒷판, 원 연필로 그린 건 앞판. 빨간색을 카피해 볼게요. 자, 이렇게 비치면은 빨간색만 카피할게요. 자, 이렇게 카브라 있는 대부분 연결. 자, 밑단을 자를 때 접어서 잘라주셔야 돼요. 자, 밑단 카브라 위로 한번 올라가고요. 밑으로 한번 내려오고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카브라는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얘도 앞판도 접어서, 벨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벨트 넓이는 고무줄을 1반으로 할 거니까, 고무줄 넓이가 1반이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크게 할게요. 한 눈금만 크게 일부분 놓고 여기다가 표시, 앞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 자, 얘가 앞이고 얘가 뒤에요. 오늘 여기서 파이핑, 손으로 만드는 단추 구멍을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조금 이따 미싱할 때 여기다 만들 거기 때문에 요 구멍을 지금 표시만 해 놓을게요. 자, 구멍은 단추에서 묶어야 되기 때문에 반 떨어진 데에다가 이렇게 해서
중심에서 일반 떨어진 데에다가 자 여기다가 구멍 반인치 정도 구멍 하나 이렇게 만들게 반인치 정도 더 크게 이렇게 단추 구멍을 조금 이따 이렇게 단추 구멍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끈으로 묶을 수 있는 단추 구멍까지 만드는 거 오늘의 포인트니까 잘 보시기 바래요. 패턴 떠봤습니다. 그럼 재단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 보고 와야 되겠죠? 재단 마카 놓는 거 이렇게 위치 놓는 것도 식선 푸서로 잘 놓는 거 한번 보고 올게요. 자 볼까요? 끈감도 여기서 쭉 잘라낼게요. 1인치짜리 끈감도 여기서 자를게요. 자 이렇게 끈감, 벨트감, 앞판, 뒷판 놓았고요. 자 조금 이따가 미싱 파이핑 단추 구멍을 만들 건데 자 바이어스로 자 바이어스로 2인치 정도 자 이렇게 바이어스로 2인치 정도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재단은 끝났습니다. 자 이번 봉제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카브라라든지 밴딩이라든지 자, 밴딩에서 끈을 만들어서 자기 천으로 끈을 만들어서 구멍 뚫는 이 굉장히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미싱 파이핑이라고 하는데 지금 단추 구멍을 만들어서 하는 그거 굉장히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시선 고정하시고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밴드 고무줄 벨트 만들어서 고무줄 슉슉슉 넣고 박으면 벨트 고무줄 넣는 게 너무 쉬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지 만드는 거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 주머니 만드는 거는 여기에 1편에서인가 바지편에서 제가 주머니 만드는 거 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그러면 바지 만드는 거 봉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판 앞 양쪽 다 박아 놓은 다음에 하나를 뒤집으시고 바지 한쪽을 이제 뒤집은 다음에 요 사이 안으로 넣을게요. 뒷중심서부터 쭉 박을게요. 자 뒤에 이렇게 휘어져 가는 데는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살짝 당기면서 박아주세요. 살짝 당기면서 그래야지 입을 때 안 뜯어지니까 살짝 요 곡 휘어지는 부분 엉덩이 쪽 부분은 살짝 당기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부분 돌아가는 데도 이렇게 살짝 당겨보세요. 이렇게 당겨지죠? 당겨 살짝 당기면서 살짝 당기면서 박아주시는 거. 자 이렇게 다 박았으면 뒤집으면 자 이렇게 다 미싱으로 이쪽을 다 박은 다음에 뒤집어 주시고요. 여기를 한번 안에서 한번 이렇게 쭉 박아 줄게요. 자 카브라의 이쪽을 좀 여기 위에서 스티치를 양쪽으로 해서 좀 고정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박는데 잘 보시면 여기 끝
여기 끝서부터 여기까지 박고 여기 끝서부터 여기까지 박는 거예요. 자. 대박음 요 끝서부터 여기 끝까지 되는데 간 다음에 대박음 또 끊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박혀줘야 돼. 여기 자 요렇게 양쪽을 박아 주신 다음에 자를 때 가운데를 자르는데 이렇게 굿지 딴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Y자로 이렇게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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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까지 딱딱 맞아야지 이렇게 예쁘겠다.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Y자로 이렇게 잘 볼게요. 같이 두 개를 같이 자를 거니까. 자, 이렇게 딴 다음에 얘네 두 개를 다 뒤집어 이렇게 넣어서 안에다가 넣어 이 구멍에다가 넣어 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뒤집는 거. 이렇게 넣어서. 자, 이렇게 뒤집으면 자, 이렇게 뒤집어서 자, 여기인데 보세요. 여기 시접을 이렇게 양쪽을 자, 이렇게 시접을 두 개를 이렇게 딱 예쁘게 모양을 예쁘게 딱 싸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술 모양을 이렇게 딱 만드는데 요 끝부분 내요 아까 모서리 땄던 부분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모서리 있는 데를 딱 잡고 여기를 요러기를 박아줄 거예요. 자, 여기를 이렇게 박아주시고, 또, 그러면은, 여기도, 이쪽도, 이런 식으로, 뭐, 입술 모양이 됐죠? 그러면, 요 사이로 이렇게 해서 한번 박아서 모양을 고정시켜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단추 구멍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좀 이따 끈을 요로 뺄게요. 자, 벨트를 달기 전에 고무줄을 자를 건데, 자, 고무줄은 허리 둘레, 그러니까 힙 둘레로 쭉 올라왔는데 허리 둘레에서 2인치 빼면 돼요. 자, 허리가 32이니까 30으로 고무줄을 잘라줄게요. 시접 포함해서, 시접은 조금만 포함할게요. 자, 자기 허리에서 2인치 정도 줄여서 고무줄을 만들어주시면 되고 앞쪽이 골시, 여기 아까 단추구멍 뚫었던 데대로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한번 달아서 이렇게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스티치로 받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벨트를 만들었는데, 벨트 안쪽으로 뒤쪽에 제가 지금 이만큼을 터놨어요. 여기다가 고무줄을 넣을게요. 자, 이 고무줄 넣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요 앞에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여기 걸려요. 여기를.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쭉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빼주신 다음에, 자,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딱한 다음에, 얘랑 얘랑 딱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온 다음에, 얘랑 얘랑 이렇게 겹쳐서 한번 미싱으로 박을게요. 자, 고무줄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박은 다음에, 이제 쭉 얘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여기, 이제 여기를 쭉 한번 이제 박아줄게요. 자, 박기 전에 끈을 넣을 건데, 끈도, 이렇게 끈도 통과시켜서, 일단 빼놔줄게요. 반바지 입었는데 너무 편해요. 원단만 여러분들 잘 선택하면은 기쁨 받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따라와 주신 따미분들, 루팅 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숙제는, 이제는 여기 밑에 에그모드 따미방으로 해주시고, 기부도 많이 하는 따미분들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